이번 주는 뭐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 또 FOMC 좀 국제적인 이슈를 대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는 장중에는 이 선을 밑돌았다가 다시 2700선을 회복한 상황인데 네. 이번 주도 약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수요일 이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난주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불어닥쳤죠. 주 유럽 중앙은행의 뭐 금리 인하,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또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의 둔화,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우리 지수가 일정 부분 상승력을 잘 나왔는데, 이번 주 들어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이 고용 동향 보고서에서 비농업 부분 고용이 27만 2천 명이 잡히면서 전월치 16만 5천 명, 그리고 시장 예상치 19만 명을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금 또 후퇴하는 그런 현상이 오늘 나타나면서 시초 약세를 조금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 이제 발표나는 이번 오는 12일 날 13일 날 발표나는 미국 5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아무래도 얼마만큼 둔화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6월에 FOMC 정례 회의가 12일 날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오는데, 이때 기자회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어떠한 발언을 할지 여부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점도표, 그러니까 지난 3월 이 FOMC 전도표까지만 해도 올해 금리 인하를 3회 정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신호를 주었는데, 이번 FOMC에서는 이 아무래도 조금 상향 조정이 되면서 금리 인하를 1회에서 2회로 감소되는 그러한 신호를 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 수요일이 상당히 좀 두렵다라는 그런 언급도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장을 좀 지켜보시다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또 눌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뉴욕 증시가 일정 부분 지난 금요일 날 약세를 보였는데, 이 금리 인하가 없어도 미국 경기가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제한된 낙폭을 보였거든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시초는 조금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반등이 나오면서 낙폭을 조금 축소시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이제 공격적인 투자는 조금 자제하시다가 한 수요일 정도에 이제 CPI 발표 나는 거 보고 접근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현재 최악은 아닌 상황. 예, 그런 부분에서 코스피를 이끌 주역은 역시 실적에 답이 있다. 이런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을 봤지만 그 기업 실적이 우상향 패턴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도 뭐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인식도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호실적주는 어떤 거에 주목을 해야 될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업종에서 그나마 좀 호실적이 나오고 있는 업종이 첫 번째로는 자동차입니다. 또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많이 하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좀 저평가로서 이 저점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업종은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는 호실적 섹터는 바로 음식료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료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혜태 제과 식품이나 크라운 제과 같은 것들을 미리 잡아놓으신다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다. 그리고 대상 농심도 같이 한번 눈여겨보아라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 종목들이 지금 급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참조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 음식료는 아무래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애매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섹터, 호실적은 나오지만 애매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섹터가 해운과 조선입니다. 최근 이제 이 해상 운임료가 증가하면서 이 해운 관련주들이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왔고, 또 조선 관련주들도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왔는데, 상승력이 좀 나오다가 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FOMC 정례회의 이후, 그리고 이 CPI와
PPI,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발표가 다 난 후에 만약에 시장이 상승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이 해운과 조선도 같이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서 접근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세 섹터로 나눠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미국 증시 굵직한 그런 그 이벤트나 뭐 지표가 발표되면 이제 우리 시장 본연의 그 힘 이런 부분이 중요할 텐데 그 14일 금요일에는요 코스피 200 구성 종목에 대한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편입이 예정된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매수가 몰리기 마련인데 이 기간이 지나면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미 알려진 부분도 있고 이거는 과연 접근이 유효할지도 궁금하고요. 네. 네,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은 또 뭐가 있을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네. 그 분석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그 코스피 200에 일단 들어가는 6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세아제강지주, LNF, 두산 로보틱스, 한미반도체, 이 코스모 신소재 등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들 종목을 한번 싹 훑어보았어요. 하지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LNF, 두산 로보틱스, 한미반도체, 이 코스모 신소재 등은 이미 자기 자산 대비 시가총액을 굉장히 높게 형성시키고 주가도 많이 올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 코스피 200 편입 이슈가 지나고 나서는 아무래도 좀 이 주가 흐름이 좀 둔화될 수 있는 또는 약간 조정을 거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은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네 개의 종목보다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산 대비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덜 끌어올렸더라고요. 또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일정 부분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높게 형성된 종목을 만약에 이제 이들 종목 중에 접근을 하신다면 코스모 신소재가 그나마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중에 이제 유일하게 저평가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세아제강지주인데 지금도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세아제강지주는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코스피 200 편입 이후 또 주가가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아제강지주는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 더 튀어갈 가능성이 있는 건 코스모 신소재 네.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그 싱크풀 버블맵에서 방산주 전략도 좀 알려드릴게요. 근데 드디어 이제 왔습니다. 네. 지금 남북 갈등 이런 부분 좀 이어지고 있는 거고 사실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는 강했다가 2분기 좀 주춤하는 전체적인 모습인데 지정학적 리스크도 신경 쓰이고요. 방산주는 증권사에서는 조정시 매수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예. 이미 이제 작년부터 방산주는 지금 지속적으로 많이 올라왔죠. 네. 하지만 이 부각을 받고 있는 섹터이고 실적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정을 받으면 매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제 LIG 넥슨 이 대표적 방산주들의 주가 흐름을 보니까 특히 이제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눌리지도 않고 지금 옆으로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월에 고점을 찍고 지금 일정 부분 살짝 눌리고 있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실적이 받쳐주면 한 번 더 또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평단을 끌어내리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연말에 배당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배당 수급도 어느 정도 쏠릴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평단을 끌어내려서 연말에 이 배당에 따른 어떤 수급이 유입되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온다면 그리고 또 배당까지 챙겨가는 그런 전략을 구축하신다면 이 방산주들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단기간 급등했던 그런 종목에 대한 투자 유의사항 혹시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 이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배당과 수익률 두 마리의 토끼로도 잡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서 예, 최근 어떤 흐름을 좀 타고 있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섹터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보통 예. 이제 고전적으로 그러니까 예전부터 좀 배당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은행이나 네. 증권주
그리고 또 보험주 보험. 네. 이런 이제 금융 관련 주들을 이제 많이 노렸죠. 그리고 제가 이제 3년간 이제 배당 그 지급액과 그리고 이제 수익률을 보니까 네. 그래도 이 은행권과 보험권과 이 증권가 쪽이 배당 수익률이 좀 양호하게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섹터는 아무래도 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주가도 서서히 상승이 나오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이제 주가의 상승에 따른 기대 수익은 좀 낮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만들어 가고 싶다면 한 7월 정도부터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들을 좀 잡아 놓으신다면 12월에 이제 배당 수급이 몰리면서 어느 정도 배당 기대감에 따른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의 상승력도 일정 부분 취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배당락이 되면은 또 주가가 일정 부분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더라도 지금부터 잡아 놓으신다면 충분히 이 배당 수익과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주가 수익을 다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단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 뭐 대신증권이 이제 배당을 좀 괜찮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증권주는 한 대신증권이 괜찮을 것 같고 은행주는 이제 기업은행 쪽이 조금 이제 배당 수익률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험은 예, 현대해상 그리고 게임주는 컴투스 실적은 그렇게 많이 막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 배당 수익률적인 측면으로는 컴투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신사 쪽으로는 SK텔레콤 정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한 차례 바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한번 이제 파도가 이제 가면은 그 다음 좀 기다리고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네. 기회는 항상 있는 듯 합니다. 이런 분석 들어보면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떨어지고 있는 종목에서도 우리가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볼까 해서 한때는 이제 국민주로 여겨졌던 네카오, 네이버와 카카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3거래 연속 빠지고 있는데 지금 AI 경쟁력이 불안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웹툰 성장에 대한 회복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네. 이런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네카오 회복을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 한때 이 국민주로 등극을 했던 이유가 이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비대면 인터넷 사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대규모 자금이 그쪽으로 쏠렸고 그 대규모 자금을 이제 IPO로 회사 분할과 IPO를 통해서 흡수를 하면서 외형적 확장을 크게 꾀했었죠. 그로 인해서 주가도 띄우고 회사도 크게 키우고 했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회사를 키운 이후 아무래도 좀 성장에 대한 어떤 둔화가 나오고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빠른 성장이 조금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상당히 많이 붙었던 주가 프리미엄도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러한 이제 다시 한번 또 크게 성장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몇 년간은 어느 정도 바닥권을 확인을 하면서 횡보하는 그런 추이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이버 카카오의 회생 포인트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한 몇 년 정도 여유를 두시면서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 남은 오후장에서 공략해볼 수 있는 네. 공략주는 뭐가 있을지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뭐 첫 번째 제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 이제 유니트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전자제품 제조 판매, 전자부품, 반제품, 무역과 도소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좀 이제 이슈가 많아요. 자동차 부품 쪽으로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2차 전지 쪽도 있고요. 거기다가 반도체 소재 쪽도 또 일정 부분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자율주행 로봇 쪽으로도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일단 마이크론 반도체 공급 대리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이 국내 판매하는 전장용 반도체의 90% 이상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관련 섹터에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종속회사인 GPI로
2차전지 제작 설비를 납품을 하고 있어요. 이 GPI를 통해서 LG화학과 SK이노션의 1차 협력 업체를 업체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 쪽으로도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 소재로 지목한 이 하프니아 강유 전체 기반의 낸드 플래시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이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이 현재 이 유니트론텍이 일본에서 이 일본 후지츠에서 FRAM이라는 것을 메모리 반도체를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이 강유 전체를 기억 소자로 하는 이 비휘발성 메모리로 FRAM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강유 전체 관련주로도 엮여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URC100이라는 이 컴퓨팅 모듈을 최근에 이제 상용화를 했는데, 이 자율주행 로봇 서빙 로봇에 들어가고요. 이 추사에 이 AI SoC를 탑재해서 이 고성능 연산 처리가 가능해 로봇 인지 판단 자율주행 기능의 필수적인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 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을 7,400원 이하로 천천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평단을 좀 끌어내리시고요. 목표가는 8,000원, 1차적으로 8,000원, 2차적으로는 9,4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니트론텍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이 매수 자리네요. 목표가 8,000원까지 봐주셨습니다. 자, 오늘 마켓 이슈 함께했습니다. 박정식 주식 디자인 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